앞으로는 어떤 기업인이든 부자든 허경영만 따라가라고 그래. 허경영만 하라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양주시에서 영세민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은 애 낳으면 1억씩 주려고 그래요. 이제 출산하는 애들마다 1억 줘야지. 그래서 전국에서 허경영이만 그걸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저출산해서 대한민국에서 1억씩 주는 내가 그걸 처음으로 시작하겠지. 대한민국에 수천 개, 수만 개 기업이 있어도 노인들한테 도시락 주는 사람, 1년 여둘 날 주는 사람 내 하나밖에 더 있나? 그건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저출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로만 뭐 아주 1억 주겠다 이게 아니야. 이제 내가 직접 주겠다. 그럼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야. 진짜 투자는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는. 내가 미리미리 이야기하면 그게 다 적중하죠. 노인수당도 지금 한 3, 40만 원 받고 있죠? 토요일 날 여러분 놀고 있죠? 그렇잖아. 그 말하면 내가 토요 강의는 잘하고 있지. 1442회 했잖아. 이거는 토요 휴무제를 내가 만들어가. 내가 이제 토요일 날 사람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뭐 얼마 준다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양주시에서 영세민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은 애 낳으면 1억씩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서 허경영이만 그걸 하게 된다. 내 말고 그거 할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내가 영세민하고 차상위 계층은 애 낳으면 1억씩을 이제 주려고 양주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주면은 다음에 출마를 못 해.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있어요. 공동모금회라고 있잖아, 단체. 그 사회 공동모금단체에다 내가 지정기탁을 하면 돼. 매년 지정기탁을 하면 그 돈이 양주시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저출산해서 대한민국에서 1억씩 주는 내가 그걸 처음으로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 사회공동기금 모금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양주시하고 계약을 해야 돼. 양주시장하고 또 협약을 해야 되고. 그죠? 그냥 뭐 주고 싶다고 막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 무료급식을 내가 하고 있죠? 무료급식을 지금 쭉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잖아.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제법 들어가죠? 연간 그것도 돈이 뭐 한 20억 뭐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돈이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없어. 다 저출산하는데 줘야 되겠지. 이거를 이미 내가 이렇게 강의에서 말한다는 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인이든 부자든 허경영만 따라가라고 그래. 허경영만 하라고. 알았죠? 대한민국에 수천 개, 수만 개 기업이 있어도 빠고다 극장에서 노인들한테 도시락 주는 사람, 1년 여둘 날 주는 사람 내 하나밖에 더 있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나를 그걸 못 주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비난하면 안 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신인이 뭔가를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다 못하는 걸 개인 수입으로 해보려고 하잖아. 그 저출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로만 뭐 아주 1억 주겠다 이게 아니야. 이제 내가 직접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조직이 점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그냥 나중에는 차상위 계층 말고 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영세민과 차상위 계층까지 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야. 한 명당 1억을 줘야 되니까 시에서는 그런 돈이 없어요. 내가 벌어서 해야 돼. 그럼 내가 뭐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잘 사는 나라야. 그런데 자기들은 전부 뒷짐치고 앉아가지고 뭐 국가 보고 다 해라 뭐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많아할수록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야.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1년에 뭐 한 60억 70억씩 내죠. 그 적은 돈이 아니야. 그게 한 달에 한 뭐 6억씩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계속 내고 있잖아. 그것도 코로나 때 그렇게 냈다 이 말이야. 코로나 3년 동안에 매년 6, 70억 세금 낸 사람 없어 별로.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혼자 주주도 1인 종교단체인데 안 내도 되죠? 그런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내. 내야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야? 종교단체 돈 가지고는 대통령 못 나가요? 법에 걸려요? 사업을 했다 이거야. 세금 내가면서 남는 돈, 내가 번 돈 가지고 대통령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건 안 걸려.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지금 세금만 내나 무료급식 해야지. 이제 출산하는 애들마다 1억 줘야지. 그런 기업이 자기 회사 직원 주는 사람은 부영그룹 회장이 있죠. 네. 그 자기 회사 직원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양주시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야. 1억씩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1억씩 정권 투자할 거야 아마. 무료급식 하는 것도 내가 정권 투자하면 1년에 저거 100억도 더 벌겠네. 아 그래 안 그래? 그 한 20억 어때 투자해봐. 금방 벌 수 있어. 그죠? 나는 여러분하고 머리가 다르니까. 그러나 진짜 투자는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 이제 이해 갑니까? 이미 그런 거는 내 머릿속에 다 돼 있어. 뭐 누가 말 안 해도.